뭐 어쨌든 간에 자 7월 24일 일요일 저녁에 히어로즈3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자, 리사는 이쪽을 가던 길이었죠. 가던 길이었었죠. 그리고 여기 요 빨간 깃발, 요 녀석은 아마 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덤벼들 거예요. 그니까 갤레어로 막을 수 있나? 수십이네 와이번이? 이게 될란가? 네, 네 번째는 뭐예요? 아유, 아우 내 목. 보자, 향상된 파이, 뭘 짓는 게 더 나을까? 아, 유닛 뽑을 수 있네? 아, 돈이 다 뽑을 만큼의 돈이 없구나. 뽑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물정을 뽑은 다음에 이 물정을 이 물의 재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물정을 원거리로 올려주면은 이게 그나마 최적이겠다,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달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소리 고우신 달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7500이 남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땅전까지 부르자. 여기는 뺏기면 안돼. 땅전까지 부르고 어른덩어리님, 오발타님, 캐스피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사우, 아 바시스구나. 바사우가 아니고 얘는 안가도 되겠다. 이제 안가도 돼. 여기 있어. 그리고 얘는 직접 쳐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안 되겠지. 그래도 일단 공성을, 아니 수성을 하는 게 나으니까 가만히 있고, 리사는 계속해서 밑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이 왼쪽 아래만 끝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아크데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불새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아니 피닉스 한 마리가 있으면 딱인데, 이 상태로 가면 선턴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겁나 뚜까 맞을 텐데 일단 가봅시다. 이렇게 선턴을 뺏겼기 때문에 아크데빌한테 투가 맞는 뭐 그런 상황이죠. 역시 아크데빌은 이동 모션이 참 멋있어. 어쨌든 간에 요 녀석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땅정.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해줄 거 다 해주는 우리 땅정을 이렇게 소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령을 여기 요 스프라이트가 있는 자리에 넣어주면은 딱 그 세 마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요 세 마리의 반격을 빼자. 요 녀석의 반격을, 아 스프라이트 참, 아 이러면 반격을 못 빼는데? 얘 나오고, 아 사기진가?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얘 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정신의 정령, 정신의 정령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요 세 마리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쏙 넣어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8 남았고 196, 191 남았는데 235에 471의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있는 녀석을 때리면서 도박을 한번 걸어봅시다. 400 이상의 피해가 뜨길 바라면서 두 마리를 공격. 아 역시 안 떴죠. 몇 남았지? 72가 남았네. 한참 멀었네. 그리고 얘 몇 마리야? 한 마리, 한 마리는 필요 없죠. 그냥 반격이나 빼는 데 쓰고요.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 11마리,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딱히 할 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때리고 죽자. 살았네? 죽진 않았네? 향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유닛들은 언제나 고기방패죠. 잠깐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기방패 하니까 갑자기 고기부패를 가고 싶다. 안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얼음고리를 써가지고 여기 요 3마리 이렇게 잡아주고요. 일단은 그 보자, 요 녀석 2마리는 정신의 정령이, 아 안 닿는구나. 2마리 같이 있는게 없네. 그럼 얘 빠지고, 그 다음에 3마리 1마리. 일단 정신의 정령은 반격을 안 받기 때문에 요 녀석 요 세 마리를 때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91 두 마리, 이거 딱이다. 요거를 때려주면 잡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 중에서도 제일 HP가 많은 거 194 요거네요. 아니 고기 먹고 싶은데 왜 아재예요? 아니 젊은이들도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정신의 정령 여기 가서 이렇게 두 마리 잡아주고,
요렇게 아크데빌 14마리, 아니 18마리를 잡아줬습니다. 어, 여기서 마나 채우는 데가 바로 있네. 일단 여기서 마나를 쓰고 채우자. 마나를 쓰기 전에 마나를 쓴 다음에 채우는 게 더 이득이겠죠? 이쪽 가서 치고. 네, 하늘의 궤적에 제가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인가? 어떤 말이지? 설마 올리비아?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늘부터 치킨님 리하이어. 요 전투는 병력을 아껴주기 위해서는 마법을 쓰는 게 맞지만 마나를 아껴주기...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밑에 마나 채우는 데 있지. 마나 아낄 필요 없네. 자, 마나를 아낄 필요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네파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파밀리어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얘네들은 그냥 마법의 화살만 써도 죽는 애들인데 이렇게 잔인하게 네파로 죽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쭉 배치 바꿔주고, 요 밑에 누구야 너? 시엘레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밑에 또 있네? 네, 이즈렌이란 닉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즈렌이란 닉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막 애니 캐릭터도 아니고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아무런 뜻이 없고요. 그냥 없다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뭔가 남들이 안 쓰는 고유한 뭔가를 갖고 싶은데 없을만한 거, 그런 거를 아무거나 생각해서 만든 거라서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아하, 선멸천사는 방장희고 수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고수다. 아, 굉장히 고수다. 아, 이렇게 끊어있는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굉장히 고수다님 어서오세요. 아, 잘못 썼다. 아, 이런 화살이 어디다 쓴 다음에 정령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실수했네. 스피키스님, 사냥꾼님, 둥지냉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그냥 라이트닝 볼트 한번, 아니 체라 한번 더 쓸걸. 실수했다. 마이 미스테이크. 라치코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령 죽었네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그걸 부를 걸 그랬다. 우리 도우미를, 우리 도우미양, 땅정량을 부를 걸 그랬다. 여기 막고 여기 막은 다음에 요 녀석 튀어. 아, 여기다 이렇게 할 줄이야. 이렇게 하면 피해가 너무 크지. 이렇게 돼버리면 고기방패가 사라지기 때문에 잡아도 조금 더 이상 쓸 유닛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이 밑에 중립서식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잡겠다. 얘 잡고, 다행이다. 얘가 손톱을 잡았는데 마법을 안 썼어. 일단 잡고. 이거 좀 위험한데? 가만히 있어 볼까? 잡힐 것 같은데. 일단 턴 종료. 그리고 요 빨간색은 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놀이를 해서라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성술이 고급이네요. 근데 굉장히 쓸데없는 걸 고급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와이번에게 이렇게 돈을 걸어주면은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인챈터 내기. 자, 픽시 정도는 픽시가 알아서 하고요. 픽시는 픽시끼리 내기. 쿨가이콩님, 덤덤님, 넘버원 카킹콩님, 깻님, 무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보자.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거. 얘 안 받는다. 쏘시고. 누구야? 땅정. 오케이, 올라가. 보자. 바람정령 가만히 있고. 야, 두나를 헤이스트로 상쇄시켜버렸죠? 저런 거를 보면은 은근히 우리 컴퓨터도 머리가 있단 말이야. 완전 무식하진 않고. 어쨌든 간에 바람정령. 이 와이번 38마리, 이게 제일 문제네. 딴 건 다 괜찮은데 와이번이 최대의 문제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 솔직히 칠 게 없잖아요. 뭐 이걸 칠 수도 없고, 이게 제일 그나마 반격받았을 때 덜 죽겠네. 야, 두 마리밖에 못 잡네. 이거 포탑으로 뻐겨야겠다. 포탑으로 뻐겨야겠네 이건. 누구야? 불쇠. 얘한테 두나를 걸고 짤짜리를 좀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불쇠가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밑에 짱박아 놓고,
다음에 쏘자. 너 대기하고. 얘 반격 안 받으니까 55마리 치고. 땅정한테 두 마리 걸었어요. 쏴. 그래 죽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아 공성술도 아 이거 짤짤이 안 되겠구나. 공성술이 고급이네 생각해보니까. 자 적군의 공격력 아 적군의 공성술이 고급이기 때문에 그 도망다니면서 포탑으로 인한 피해를 줄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일단 얘 잡고 반격 뺐고 얘 대기 한번 탔으니까 가서 쏜 다음에 공성술이 고급이라서 포탑이 금방 부셔지겠죠. 그렇다고 뭐 투석기로 부술 수도 없는 거고. 에헤이. 아 세네 데미지 좀 세네. 프리라이프님 럭키가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리스 수지님 세트바님 조은스님 어서오세요. 얘 마력 몇이지? 마력 3이니까 3턴 가겠네 누나가? 풀렸다. 아 잘못 눌렀다 망했다. 한 턴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빨간색한테 성을 뺏기긴 했는데 뭐 다시 뺏으면 되죠 뭐. 바로 옆에 있는데 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파프너라고 앞에 있는데 간단하게 가서 불로 샥 하고 찢어주고 사기 증가 텐트까지 싹 하고 텐트는 못 쳤네? 절규하는 죽음의 방패를 얻었고요. 도망가네요. 도망가는 건 죽여야죠.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이번 시나리오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잠깐만요. 덥네요. 에어컨 틀어야겠다. 아우 씨. 그 아랫지방은 지금 비 온다는데 여기는 왜 안 오는겨. 아 너무 더운데. 경험치 파이오. 네. 아 옆에서 오버워치 한다고요? 대구는 비가 온다던데요? 아까 그 다른 분 방송에서 봤는데 아니 들었는데 30마리 이게 숫자 좀 많구나. 30마리면은 대기를 타다가 야 축복 좋다. 보자 150의 피해밖에 못 주니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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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겠지 아마? 안 도망가네? 이럼 나야 좋지. 쏘고 쏘고. 분노 조절님 빅캣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는 반격 안 받으니까 가서 때리고. 네 추워 죽겠다고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전 더워 죽겠는데. 여기서 네파 를 날려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금제의 영혼 저는 사기가 만땅이기 때문에 요거를 끼면 오히려 손해고요. 요런 건 빼줘야 합니다. 요 빼주고 이제 다시 성을 뺏으러 그 다음에 여기서 조망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밑에 성 하나 그리고 영웅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쪽을 달리면 되겠네. 50물의 정령이 합류. 야 고기 방패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좋은데. 라구무어라고 있고 라쿠스 있는데 여기는 성을 뺏은 다음에 성 안에서 막는게 훨씬 더 이득이죠. 포파이프님 라떼님 빠루마님 어서오세요. 빠루마님 미안해요. 야 투석기를 치네? 현명한 판단이다. 나라도 저랬을거야. 어른고리를 쓰면 안 죽네. 데미지가 살짝 모자르네. 그러면은 유성폭풍은 안 닿고 이럴 때는 체라를 쓰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네. 뭘 쓸까? 아 체라 쓰고 싶다. 얼음고리도 안 닿고 이거 그냥 때리면 죽겠는데? 739면은 요거는 체인라이트닝을 여기다 그냥 날리고 내려가서 때려잡자. 오케이 됐다. 요렇게 적군의 성을 뺏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유닛은 역시나 요렇게 다 뽑아간 상태지만 지금이 7일차니까
성도 지어져 있고, 그리고 컴플렉스가 수성에 좋은 거 뭐 없나? 수성에 좋은 거 없네. 요거는 그냥 컴플렉스 아니 피닉스 건물을 지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 아니야 요거를 한 마리씩 나눠놓고 요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원거리라서 훨씬 더 좋을 텐데 아 이런 실수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잡아야 되는데 내 빈성을 노리러 가는구만. 아무튼 메스 에인이라고 하는 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성, 그걸 다시 뺏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내 성을 뺏을 생각을 해? 일단은 요번 턴에 끝날 것 같으니까 부활 한번 쓰고 가서 피닉스로 70마리 잡아주고, 이렇게 픽시는 아무리 많아봤자 1레벨 픽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요런 장면. 요렇게 붉은색은 패배했습니다 라고 한 마리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녀석이 이 성 근처에 갔을 때 일단 기다리다가 근처에 갔을 때 타운 포탈로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급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 녀석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밑에 있는 요 녀석 요거 하나 남아있는데 저거 치러 갑시다. 이제 일단은 여기서 물재단 짓고요. 네, 피닉스 하니까 자꾸 피닉제가 생각남. 요렇게 올려주고 여기서 피닉스를 보시면 6마리를 고용할 수 있어요. 요렇게 정말 좀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생산량이 잠깐만 한 마리가 보자 뭐가 모자르지? 지금 돈이 없구나. 2000골드 다 팔아버리고 요거 한 마리 더 사고 요렇게 사고 지금 자원 필요 없잖아. 다 팔자. 어차피 이 미션 이제 끝나는데 이거 갖고 있어서 뭐해. 다 싹 팔아버리고 그냥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냥 다 끌고 와서 덤비자. 해고 아니야. 정신 정령, 그 다음에 땅 정령, 불 정령, 얼음 정령, 폭풍 정령, 픽시 요렇게 컴플렉스의 정예 부대가 완성이 됐고요. 만짱맨님, 엔딩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는 초록색 깃발 요 녀석을 이럴수가 딱 닿나 싶었는데 안되네. 이 상태에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안보여요? 그니까 그 일반 윈도우 마우스가 보인다 그 말이죠. 그 히어로즈 마우스가 안보이고 플루턴으로 귀한 마법 써서 날라가고 이제 이 N9 잡아주고 이 적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짜증날까. 이렇게 앞에 없었는데 분명히 없어가지고 빈집 털러 가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윈도우 마우스도 안 보여요? 제 옵션을 껐나봐요. 잠깐만요. 아 그러네. 왜 숨기겠지? 죄송합니다. 대기 이럴 때 축복을 써야 되는데 이런 쓸모없을 때 헤이스트를 걸면 이걸 못 잡잖아. 사기 증가. 야 2연속 사기 증가로 딱 잡았네요. 야 근데 잡은 보람이 없네. 그 아티팩트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마지막 영웅이었으니까 도망 안 갔겠네. 어차피 태훈 아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마겟돈을 같이 죽자를? 얘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이제 끝났네. 오케이. 이제 리사만 그 녀석을 잡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녀석을 계속해서 쫓아가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이 녀석 라쿠스가 이제 요번 미션에 제일 마지막 남은 영웅인데 요 녀석 잡고 이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게 아마 마지막 미션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같은 시나리오를 계속 할지, 그러니까 같은 크로니클즈 확장팩을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뭐 7대1이나 랜덤 맵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가서 쏘고 동참님 어서오세요. 쏴라 파이어벳. 네, 크로니클즈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래요? 다음은 타르넘이 뭐였지 그럼? 뭐 이거 끝나고 보면 되죠 뭐. 네, 아 저 아직 그래픽카드 안 샀어요. 되긴 되는데 저 750Ti라서 좀 많이 딸려요. 아 미션이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파로 마무리! 역시 네파는 진리죠. 이 네파가 범위형이었으면 얼마나 사기였을까. 비바10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적들이 격파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이브. 타르넘은 엘리멘탈 로드를 물리치고 각자의 정령기를 영원히 돌려보냈다. 누군가 또다시 원소의 지배자가 된다면 세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타르넘은 컴플렉스 타운을 없애버리고 모든 정령계에 대한 기록을 말소시켜버렸다. 그는 로브와 지팡이를 가죽 옷과 검으로 바꾸고 바바리안의 삶으로 돌아갔다. 오, 다시 돌아갔구나. 요렇게 드디어 모든 원소의 지배자 크로니클즈 모든 원소의 지배자 미션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할 거는 여기서 커스텀 이제 황무지의 제왕, 지하세계 정복, 모든 원소의 지배자를 끝을 냈으니까 이제 드래곤의 충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좀 봅시다. 선한 드래곤들이 사라졌을 때 타르넘은 드래곤 여왕 뮤테어와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과제는 다시 인간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데 요번엔 대체 뭔 시나리오야? 아 이제 오버로드 던전이 되는구나. 그 종족이 네, 타르넘 겁나 바쁩니다. 블루튜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요렇게 드래곤이랑 싸우고 여기서는 네크로맨서랑 싸우고 여기서는 뭐야 야 여기선 선조들 지금까지 타르넘을 어딘가로 보내던 선조들이 다른 선조한테 잡히는 선조들 간의 싸움을 말리는 그런 시나리오네. 선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늪지대인들 여긴 포트리스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는 소드 오브 프로스트 이게 마지막 그거지? 그 뭐야 뭐 부수는 거 아마겟돈 블레이드였나? 아무튼 타르넘이 각양각색의 직업이 되면서 각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미션인데 아무튼 드래곤의 충돌 요거를 진행을 해봅시다.